전자 워크북에서 3번에 2번부터 할 차례죠? 네. 오케이, 완성시켜 볼까요? Is my aunt. The lady wearing a white dress is my aunt. Okay, 그래서 3번에 1번, 2번 보면 우리가 이과의 제목에 어울리는 부분에 형광펜을 칠하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분사입니까? 일단 분사 구문입니까? 분사인가요? 분사 구문인가요? 우리가 다룰 내용은? I love the girl walking toward us. The lady wearing a white dress is my aunt. 해서 walking하고 wearing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갈 건데 일단 분사예요. 분사 구문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다. 분사 구문이죠. 그렇죠. 그럼 분사 구문이란 뭐죠? 뭐를 ing 형태로 간단하게 표현한 게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를 ing 형태로 간단하게 표현한 게 분사 구문이죠? 그러면 얘들도 이제 그러면 원래대로 바꾸면 되겠네요. 원래대로 바꾸면 뭐죠? ㄴ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은 분사지. 그럼 분사는 뭐가 못했단 얘기니까 형용사가 얘기인데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몇 가지고? 두 가지고. 얘들 각각 그러면 얘는 분사 구문이 아니고 분사라는 문법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러면 형용사 동사가 형용사 됐다는데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 중에서 얘들 둘이 뭐 둘이 비교하면 같은 역할이에요? 다른 역할이에요? 뭐 어떻게 같은 역할인데?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 who is고요. who인 이유는 덕을 쳐다보라 그러면 되고요. is인 이유는 여기에 love랑 덕을 쳐다보라 하면 되겠죠. 현재 시제에 3인칭 단수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who is고요. 하나 더 살펴볼 건 여기에 분사의 종류는 두 가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둘 뭐 어때요? 여기는 무슨 분사야? working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고 wearing 그렇게 오래 생각할 문제인가요? 오케이. The girl is walking toward us 라는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The girl is walking toward us 라는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 다음에 the lady is 똑같겠죠. The lady is wearing a white dress 라는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 말은 지금 뭘 증명한 거냐? 여기에 과거분사가 와서는 안 되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능동의 관계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wearing하고 the lady 봤을 때 the lady가 wearing의 주어가 될 녀석이야? 목적어가 될 녀석이야? 주어가 될 녀석이고 마찬가지 the girl이 walking의 주어가 될 녀석이니까 동사였다면 주어가 될 녀석인데 지금 동사 말고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이 행동을 하는 관계, 능동의 관계니까 이 자리에 어느 자리에도 PP형이 와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세요. 칼질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누구는? 오케이. 누구에게? 아 누구를? 어떻게 만들어뒀다? 그렇죠. 5의 2조. 됐습니까? 그러면 시제가? 과거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smiling baby made them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여기 어디다가 형광펜 칠하라고 하겠죠.
아까 3번 문제 풀이할 때처럼. 계속해서 얘도 2번 문장 칼질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헤이 누구다? 진주이다 를 완성시키면 swimming in the lake is 진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child swimming in the lake is 진주. 오케이 그래서 4의 1번에는 어디다 형용사 배치라고? 그 다음에 4의 2번에는 그러면 여기에 the baby is smiling 이라는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렇죠. 주어 할 놈이죠. smile과의 관계를 봤더니. 그러니까 과거분사, 현재분사, 현재분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the child is swimming 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그 아이가 만약에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던 중1대 문법 현재 진행형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거분사가 아닌 현재분사가 와야 되고 하는 일은 같아야 달라요. 같고요. 명사수식이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한 단어죠. 그래서 전치수식하죠. 우리말하고 똑같은 어순. 하지만 얘는 후치수식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이제 과거분사의 쓰임과 형태입니다. 형태 먼저 하면 우리가 뭐 불규칙 동사의 세 번째 녀석 그리고 일반적일 때 ED형으로 끝나게 되죠. 됐습니까?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을 보고 선생님이 자꾸 뭐라 그러더라?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완료된 어떤 시이기도 하죠. 떨어져 버린 잎사귀들 fallen leaves 이런 경우에는 완료된 거죠. 어쨌든 어떤 시니까 어떤 시가 하는 두 가지 역할 명사 수식과 동사를 만드는 거 뭐. 그래서 이제 과거분사로 동사 만드는 건 여러분들 몇 학년 때부터 배웠냐면 중2 1학기 때 그렇죠. 현재 완료 2학기 때 이렇게 만나봤죠. 동사를 만들 때,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분사, 과거분사의 두 가지 쓰임 중에 하나는 뭐 아까랑 똑같이 명사 수식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를 만드는데, 근데 이제 현재 분사가 동사 만드는 건 뭐밖에 없었냐면 진행형 시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과거분사로 동사를 만드는 건 현재 완료 시제나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쓰면 We found our lost cat. 그 다음에 더 The writer had just written the story. 그 다음에 Be careful with the broken glass.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문장 해석하면 우리가 뭐 했다? 뭘 발견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잃어버린 고양이를 발견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장 해석하면 스토리 쓰는 길을 방금 마쳤다. 그 다음에 Be careful with the broken glass. 간단하죠. 뭐 해라? 뭘 조심해라? 그 깨진 유리를 조심해라. 됐습니까? 뭐 깨진 유리일 수도 있고 뭐 잔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Be careful with 뭐뭐를 조심해라. Careful이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죠. 형용사니까 무엇무엇을 조심하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동사면 타동사면 전치사 도움 없이 명사를 가질 수가 있죠. 목적으로서 그렇죠. 타동사면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고로서 be careful with 뭐뭐를 조심하라.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그런 것들이 다 전치사가 있는 수고였고 그 앞에 있는 proud, late, careful 전부 다 형용사들이죠. 눈치채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분사가 하는 역할이 1번 역할이 있고 2번 역할이 있다고 해서 1번과 2번으로 나눴는데, 그러면 lost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고 그 다음에 written은 2번으로서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고 있고, 3번은 1번. 그래서 glass을 꾸며주고 그 다음에 cat을 꾸며주죠. 자, 그러면 we found our lost cat이란 표현은 we lost our cat 이런 표현이 문법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렇죠. 이번에는 lose와 cat의 관계가 cat이 lose의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 PP형이 와야 된단 말이야 이번엔. 아까는 주어를 했었죠 전부 다. 그러니까 ing로 꾸미를 봤죠. 그렇죠? Smiling baby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왜냐하면 the baby is smiling 이런 표현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our cat is losing 이라고 하지 않죠. We lost our cat 해서 여기에 뭐 할, 뭐 원래 어떤 뭐가 될 놈이, 목적어 될 놈이 꾸밈을 받고 싶으면 PP형이죠.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엔 I broke the glass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내가 뭐 했다? 깨뜨렸다? 그 유리를, 잔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어 될 놈이야? 목적어 될 놈이 꾸밈 받고 싶다고 하니까 PP형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밑줄 친 부분 뭐 a man, the picture, vegetables에 밑줄 걸었는데 이 세 녀석의 공통점은 다 명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읽고 해석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 I I know a man called Captain Q 의 뜻은? 오케이. 그러면 어디다가 밑줄 꾸면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죠. 뭐 끊어읽기 할 때 어차피 이렇게 뭐 안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좀 이따가 이제 콜드에다가 형광펜칠하고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쿨링이 왜 못 오는지도 증명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더 오케이. The picture painted by my mom is on the wall 의 뜻은?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게 틀렸다고 못 봤, 아 틀렸었네. 틀렸었네. 그럼 원래 네 개였네. 틀린 게 네 개였는데 이렇게 하시면 틀린 게 두 개가 됐네요. 두 개 나왔어요? 예. 뭐 이렇게 맛 못 찾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해석이 엉망진창이죠. 뭐라고요? 해석이? 그러니까 이런 뜻이란 말이죠. 벽에 걸린 그림은 나의 엄마에 의해 그려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전달하는 내용은 전달되겠고, 그 다음에 저렇게 말을 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달되겠지만 써있는 문장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없지요. 자, 벽에 걸린 그림은 나의 엄마에 의해서 그려져 있다 라는 거. 잠깐만요. 텀버스트. 아이고, 엉뚱을 눌렀다. 이거 많아. 메모리 부족하다. 넌 꺼져라. 자, 얘를 장문하면 뭐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얘를 장문하면 뭐겠어? The picture on the
wall. 한번 길어봤어. It was painted by my mom이겠네. 응? 이게 벽에 걸려있는 그림은 나의 엄마가 여기서 그려줬다지. 어. 응?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그려진 그림은 벽에 그려있다? 그래, 뭔? 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줘. 엄마에 의해서 그려진 그 그림은 있다. 그 다음 웨어에 대한 애다. 그 벽 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페인티드 됐습니까? 1번이냐 2번이냐 할 거고 왜 페인팅이 안 되느냐, 생략된 말은 뭐냐. 됐습니까? 세 가지를 살펴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Vegetables cooked in the Korean way are delicious. 뜻은 뭐고? 그렇죠. 한국식으로 조리된 채소는 맛있다 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꾸미는 말은 어디서 시작? 그렇죠. 왜이까지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요 녀석 살펴볼 거고요. 세 가지 살펴본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왜 쿠킹이 아니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략된 말 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번이냐, 2번이냐. 또요, 여기서는 요것도 눈에 뻔하게 보이지만,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여기에 R도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홍합팬 취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쳤는데? 여기랑 어? 뭐 클린 고쳤다고? 아 클린 말고요. 세이브요. 뭐 그건 뭐 구하다나 목숨을 구하다나 그게 그거고요. 또? 아 프레임 고쳤어요. 어 이거 고친 거야? 어 고쳤는데 FRAM에서 FRAM으로 아, 고쳤네. 도대체 뭘 고친 거야? ARM인데 아니 그게 틀렸습니다. 헤이, 너 자꾸 와가지고 놀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빨리 좀 하면 안 되겠냐? 어? 내 계속 옆에 앉혀놓고 너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해야 돼? 응? 유딩이야?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생략된 거 먼저 할까요? 헤이, 그래서 어맨하고 콜드 사이에 생략된 말은? 그렇죠. Who is가 생략됐죠. 계속해서 생략된 말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픽처하고 페인티드 사이에 생략된 말은? 뭐? Which were. 그 다음 뭐 할까? 확실하게 좀 좀 뭐 were 뭐야? Pictures야? 아니요. Which was고요. 선행사가 복수입니까? 단수인데 is의 과거형 was고요. 그 다음에 vegetables하고 cooked 사이에는 그렇죠. Which are fact 전단이죠. fact.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고쳤어요. 그래서 form 고쳤고 그럼 이제 한 개 남았네요. 한 개 남았어요. 예. 이거 보면서 어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나봐 공부하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뭘 살펴볼 거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뻔하죠. 이렇게 표시하는 순간 다 끝났습니다. 전부 다. 오케이. 그게 뭔데요? 명사 수식이고 또 하나 더 공통점이 있는데 다 후치 수식이죠. 꾸미는 말이 길어져서. 캡틴 큐라고 불리는 남자. 엄마에게 그려진 그림. 한국식으로 조리된 채소. 됐습니까? 그 다음 살펴볼 거는 왜 현재 문사가 아닌 과거 문사냐면은 I know a man called Captain Q. So the man is called Captain Q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 네, 만약에 이 자리에 the man is calling Captain Q하면 무슨 뜻이 돼버려? 그 남자가 부르는 중이다. 누구를 부르는 중이다? 캡틴 Q라는 또 다른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이상한 뜻이 돼버리죠. 원하는 뜻이 아니죠.
오케이. 그리고 또 뭐도 만들어지냐 하면요. We call the man Captain Q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man은 call의 무슨 어? 목적어죠. 능동태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the pic 여기에 painted가 돼야 되는 이유는 my mom painted the picture. 그렇죠? 엄마가 그 그림을 그렸다 할 때 또 pain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이것도 됐습니까? 그래서 we cook vegetables in the Korean way. 우리는 요리한다, 채소를. cook이란 동사의 무슨 어자리? 그래서 전부 다 목적어 될 놈인데 둘이 붙여놨을 때 목적어 될 놈인데 꾸며주라고 한다면 ing형이 아닌 pp형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ing, pp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학년이 높아지고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지금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3번 계속해서 관로 안에 말 아 참 그리고 뭐 요거 R인 이유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Korean way 안만 길어봤자 is지만 얘는 in the Korean way로 뭐하는 말일 뿐이다. 수식어가 주어가 될 순 없죠. 수식어는 뭐야? 형용사죠. 형용사. 됐습니까? 형용사를 주어 취급해 줄 순 없죠. 됐습니까? 주어는 vegetables고 안만 길어봐도 they are delicious. 그것들 맛있어. 오케이.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Look at the roof painted red. 좀 이따 어디다 형광 펜칠하고 뭐 이런 거 하겠죠. 1번이냐 2번이냐. 계속해서 2번 is planning to buy a used car. 마찬가지 형광 펜칠하고 1번이냐 2번이냐. 3번 My car was examined by the repairman. 오케이. 그래서 어디다 형광 펜칠할 거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at the roof painted red의 뜻은 뭐고? 그렇죠. 그러면 형광 펜은 어디? painted 또는 painted red 하고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명사 수식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 생략된 말, which is가 생략됐다, 뭐 이런 것들 이어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he is planning to buy a used car의 뜻은 뭐고? 계획하고 있다, 중고차 사는 것을. 여기 형어 배치를 할 건 뭐고? used도 있고, planning도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현재 문사로서 he가 계획을 하는 거야 계획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능동관계. 그래서 플래닝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 뭔데? 그렇죠. 동사 만드는 거죠. 동사문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used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칼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페인티드 위에 있는 페인티드 레드하고 used하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위에 건 후치 수식이고 얘는 전치 수식이죠. 그래서 중고차란 뜻이죠. used 사용된 적이 있는 차. 카가 used를 하는 거야 used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고 루프가 페인트를 또 당하죠. 그래 계속해서 pp형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my car was examined by the repairman의 해석은 뭐고? 내 차가 그 정비사에 점검되어질 것이다. examine 하면 시험 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점검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형광 펜칠해야 될 건 뭐고? examined 고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 was examined 해서 2번하고 또. 과거 분사가 동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 현재 완료랑 수동태가 있는데 지금은 수동태죠. 됐습니까? 동사가 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 남자라 치면 he examined my car라고 할 수. He examined 아이고. the my car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examine의 목적어가 될 놈이 꾸미면 아, 지금 동사가 되고 싶다니까. 수동태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필요한 경우에 단어의 형태를 바꾸라고 돼 있는데 그 형태가 바뀔 녀석의 품사는 당연히 뭐야? 동사였죠. 동사가 동사가 아닌 게 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의 이름은 텀이다 라는 표현 뭐야? 그의 이름은 텀이다 라는 표현을 됐습니까? 완성시키면? 이름은 His name is Tom 이렇게? 이렇게 give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오케이 give는 안 썼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는 그 건물에서 도둑맞은 지갑을 찾았다 뭐 이거 칼질하면 누가가 보이고요 어디가 보이고요 무엇을이 보이고요 했다가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과의 제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바로 요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완성시키면? He found the 그 다음 뭐라고? Stolen. 네. He found the stolen wallet in the build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영장은 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뭐 이것도 잘라보면 어디가 보이죠? 아 누가래요 누가 어떻게 그 다음에 가득 차 있었다가 동사 부분이고요 얘를 영어로 완성시키면 The pool was filled with balls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건 당연히 1번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은 탐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His given name is Tom. 이렇게 하죠. His given name is Tom. 자, 얘는 상식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선생님, 굳이 저렇게 써요? 네. 오케이.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뭔가 정보가 필요할 때는 기븐 네임이라고 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탐 크루즈죠. 탐 크루즈.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또 뭐 좋아하는 외국 사람 뭐 없어요? 끝.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탐 크루즈 할 때 이 사람 얘가 성인 건 어디서 들어왔죠?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빠도 크루즈고 뭐 얘들은 또 결혼하면 또 뭐 성을 바꾸기 때문에 엄마도 크루즈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름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먼저 쓰기 때문에 뭐라고도 부르고 first name이라고도 부르고 얘는 그러면 뭐 끝에 오니까 last name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여기에 이제 뭐 캐톨릭 믿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중간에 미들 네임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뭐 여기에 성자 성인들 이름 뭐 유명한 뭐 피터라든지 뭐 페트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넣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성과 이름으로 구성되죠. 근데 얘는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패밀리 네임이라고도 하지 네. 무슨 무슨 씨네 김 씨네 박 씨네 이렇게 하듯이 우리나라에서 얘는 엄마 아빠한테 받았잖아 그래서 뭐라고도 해? 기븐 네임이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탐은 보통 이름이 탐이 성인 경우는 없어 뭐 탐 베이커 이렇다든지 탐 스미스 이런 식으로 스미슨 씨네, 뭐 베이커 씨네, 뭐 크루즈 씨네 이런 식으로
항상 기븐 네임이야, 탐은.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형광 배치를 보면 기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톨론이 있고 필드가 있죠. 그러면 1, 2번 먼저 해보면 기븐은 1번이다, 2번이다? 1번. 1번이고 전치 수식이죠. 됐습니까? 이름은 이름인데 준 이름이야, 받은 이름이야? 부모님한테 받은 이니까 PP형이 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뭐 he stole the wallet 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가 만약에 지갑을 훔쳤다 였으면 he stole the wallet, 목적어 할 놈이 꾸임 받고 싶다니까 PP형.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동사를 만들고 있죠, 수동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한다고 이렇게 되셨어? 저 그 사이다 1.5L 있잖아요. 예. 그걸 흘렸다가 치고 거의 다 치워가지고 또 흘려가지고. 예. 별걸 다 하네요. 다 치웠다고 이제 가려니까 또. 아이고. 자, 계속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하면서 뭐 어떤 얘기를 할 거라는 거 주마등처럼 시키죠, 스쳐가죠. 뭐 하고 뭐야? ing형이냐? ed형이냐? 이런 얘기. 뭐 pp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들 경우에 ing고 어떤 감정을 느낀다 할 때 pp형인데, 보통 여기는 사물과 뭐 짝을 이루고 있죠. exciting movie 이런 거, 뭐 boring movie를 보고 I am bored 되어진다. 보통 얘는 사람이나 이런 것과 짝지어져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1번 어떻게 하면 되겠다? His story was shocking. 그쵸. 저기에는 지금 스토리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s with the English class 하면 되겠죠. I was bored with the English class. 그 다음에 3번 He was satisfied with his grade 하면 되겠죠. Satisfied. 그 다음에 My tiring. I'm always tired when I get home after work. 됐습니까? Tiring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shocking story야, shocked story야? Shocking story.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shocking에다가 형광펜치라고 1번이야, 2번, 지금 1번이야, 2번이야는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면 1번, 동사가 되고 있으면 2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ocking은 1번이야, 2번이야? 오케이. 그래서 2번이죠. 요렇게 합쳐서 뭐라 그래? 그렇죠. 충격이었죠. 그래서 얘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냐고요. 그... It's still shocking. 과거 진행형이라 그러죠. 뭐라 그러겠어요. 중1 때 배웠던 거. 됐습니까? 쇼크의 뜻은? 충격받게 하다. 그렇죠. 충격받게 하다. 충격을 주다 이 말이죠. 스토리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줘요. 됐습니까? 그래서 ing형이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선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be bored with 뭐뭐에 대해서 지루해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뭐 똑같죠.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bore의 뜻은 뭐다란 얘기고, 지루하게 만들다고, 내가 지루하게 당한 거죠, 되어진 거고요. satisfy의 뜻은 만족하다. 그렇죠. 만족하게 하다, 만족시키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만족되어지지 못했다, 뭐 이거. 그렇죠. 그래서 be satisfied with은 어디 딴 데서도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어요? 를 쓰지 않는 수동태, 외워야 할 수거들. be disappointed at, be surprised at, be filled with, be covered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할 때 했고요. 그 다음에 tire의 뜻은? 피곤하게 하다, 피곤하게 만들다니까. 내 일이 피곤하게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예, 여기 나온 애들은 다 공통적이네요. 1번이야, 2번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was bored니까 동사 만들고 있으니까 2번, was satisfied 동사 만들고 2번, 그 다음에 is tiring 하고 있으니까 2번인데, 근데 여기에 ing형의 shocking하고 tiring은 몇 학년 때 배웠던 거고? 1학년 때 배웠던 진행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as bored라든지 wasn't satisfied는 몇 학년 때 배웠던?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수동태죠. 됐습니까? 여기 명사 수식하는 분사는 하나도 없네요. 다음 2번. 빈칸에서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1번 완성시키면 that was with mom's gift 하면 되겠죠. that was pleased with mom's gift. 그 다음에 2번 the book was too boring to read. 그렇죠? The book was too boring to read. 그러면 the book was too boring to read는 좀 이따가 이런 거 보이잖아, 그치? 이런 거 보이니까 뭘 하라고 할 건데, 뭘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해야 되겠죠? 이거 해주세요 해야지 그 다음에 그걸 할 수가 있죠. 여기를 보고 얘기하세요. 이걸 해주세요 해야죠. 이거 이걸 하고 나서 이걸 하면 되겠죠? 네. 뭔 말인지 다 알아요? 오케이. 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The game made us excited. 아이고, 의도적이네요 아주. Exciting game made us excited. 찾으셨어요? 네, 못 찾았어요. 클리어는 다시 고쳐가지고 듣고 왔었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 틀렸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 보면서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나 봐. 그치. 아우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뭐 이렇게 써가지고 옆에다 뭐라고 쓰죠? 코리안 쓰면 되고 여기 쓰는 걸 못 써가지고 지금 막 헤매고 있습니다. 어떡할까? 저 중생을 어떡할까? 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자기가 발견해야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내가 하는 방법은 되게 짜증낼 거예요. 어떤 애들아 하나씩 앞만 봐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씩 매겨주지 자꾸 고쳐갖고 오래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형광벤치를 할 게 뭐 요거 하고 요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여기 쓱 쳐다보니까 좀 이따가 뭐라 그럴 것 같죠? 그쵸라. 그쵸? 이제 좀 눈치가 좀 생겼어, 승민이. 내 수업은 눈치가 좀 생겨야 돼, 이제. 아, 이게 좀 이따 문법적인 용어로 정리를 쫙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저기다가, 분명히 여기다가 밑줄 쳐놨는 의도가 있어,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도 완성시켜볼까요? Romantic movies. 네, 여기 다시 고쳤어요. 고치셨어요? 네. 그래서 뭘 느끼셨어요? A하고 E를 다시. 그리고 너 나라 이름 이렇게 쓰면 첫 글자 나라 이름 첫 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라 이름의 첫 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안 해. 아는 사람이 왜 구문자를 하셨어요?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프랑스식으로 감자를 튀긴 걸 보고 뭐라 그래? 프랑스요? 예. 예, okay, 그래서 I'm interested in romantic movies에서 뭐, 예.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 행복해하다라는 수거가 있네요. 뭐뭐에 행복해하다, be pleased with. 그래서 please의 뜻은 기쁘게 하다죠, 행복하게 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ook was too boring to read. 일단 해석하면 그 책이 너무 지루했다. 그렇죠. 뭐 하기에는? 읽기에는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그거 해주세요. 승빈아, 여기 뭐 해달라 그래야 돼? 그, 사람. 아이. 아이나 힘나지. 그래. 너 줘봐. 아이. 그렇죠. 아이.
그래, the book was too boring, I to read.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야?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For me 같은 게 들어가야죠. 어? 이 똥개야.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to read네. 다른 read가 아니고. 이걸 to read를 보고 뭐라 그래?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 to 부정사라 부르지 뭐라고 부르기는. 어? 그럼 for me를 보고 뭐라 그래? 어. 이제 문법적인 용어를 알아야 된다니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혹시 소문은 들어봤나요? 네. 뭐, 그러면 그 문법에서 기억에 남는 건 뭐, 맨날 딱 어떤 제목을 보면 선생님, 니들 이미 배웠던 거 막 정리하잖아, 그치?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얼마 전 뭐 골라서 읽어주세요. It's kind of old to have. 오브 유죠. 왜 오브 유라고 했죠? 왜 오브 유라 했죠? 아, 그 사랑의 뭐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요. It's kind of you to help m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Yeah, kind. 하고 똑같은 뜻이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다. 의미상의 주어였던 녀석을 진짜 주어로 만들 수가 있다. 그 형용사를 동사로 하고 그럴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너 옛날에 여기다가 만약에 그녀가 나를 도와주다니 친절하다 할 때 열심히 여기다 뭐 썼었는지 알아? It's a kind of she to help me 이래갖고 나한테 무지하게 혼났어. 응? 고쳐줘. she가 아니고 뭐 써야 돼? 왜 그런데? 왜 she가 오면 안 되는데?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얘들을 뭐 문법적으로? 전치사라 그러지. 어, 그러면 여기에 전치사 뒤에 이 명사는 전치사의 무슨 어겠니? 목적어겠지. 그럼 당연히 무슨 격으로 와야 돼? 예? 기억나십니까? 이거 of she 막 써가지고 나는 것 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네가 어디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 전 시험 이러고 있어갖고 나한테 혼났잖아. I made she clean her room. 너 해석 가지고 공부하지? 이거 해석하면 나는 시켰다. 그녀가 그녀의 방을 청소하도록. 어, 그녀가 하니까 she 와야 된다. 이래갖고 무지하게 혼났잖아. 야, 이 made가 동사인데 여기에 있는 걸 문법적으로 동사의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어 자리에 주격이 오냐 이 자식아 이러면서. 기억 안 나십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됐습니까? 뭐 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또 새롭게 또 새롭게 또 정리해 줘야 되겠네. 중3 때 또 나올 건데. 어우, 됐습니까? 자, 그래서 for me 했어 드디어. 아따, 뭐 설명하는 시간 많이 걸리나. 이 그러니까 한 7번 정도 얘기했으면 좀 기억을 해. 어, the book was too boring for me to read 를 그렇다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봅시다. 그럼 같은 표현이 뭐다? The book was so boring that I can't read. I can't to read? I can't to read야? 자,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당연히 두 군데가 틀리게 됐죠. 꼭 그거 같아. 왜 그 애들 막 놀이터에 보면 함정 이렇게 파놓고 신문지로 덮어가지고, 그쵸? 거기 누가 빠지나 보는데 보면은 꼭 똑같은 애들이 계속 와서 빠지고 있어 지금. 어. 켄트를 couldn't. 켄트를 couldn't로. 아, 그렇지. 하나 찾아냈어.
어? 대신 접속사잖아. 어? 접속사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접속사 나왔으면 누가 다 두 번 나오는데, 어? 신경 안 쓸래? 어? couldn't지. 그럼 이제 틀린 거 하나 남았네. 대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거 작년에 니네 학교 시험 문제 나왔어. 3학년 때 이거 진 뭐야 교과서 진도 나오고 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를 거꾸로 투투 용법으로 바꿀 때는 또 뭔 짓 하냐 애들이 막 이릅니다. 투투 용법 바꾸면 되지. W was to 나 이거 알아. For me 아 나 이것도 알아. 이래가지고 틀립니다. 어? 지금 접속사 사용 안 됐어. 지금 위에 문장은 요렇게 한 문, 아이고, 요렇게 한 문장, 요렇게 한 문장이야. 대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두 개의 문장이 대시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게 물론 명사들은 아닙니다만. 됐습니까? 대시 워낙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걸 좋아하죠. 그럼 타동사인 리드에 목적어가 없으면 불완전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몇 문장이 됐냐? 접속사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몇 문장이다? 한 문장이다. 한 문장 속에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쓸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네. 이제 시험 멀리 남았으니까 이제 대충 듣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구경들 잘들 하셨죠? 예. 그래서 so that 구문으로 바꿀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참에 의미상의 주어도 좀 챙기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exciting game made us excited. 그래서 뭐 요거부터 먼저 해볼까?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 삼형식이죠. 그렇죠. 5-2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 딱 나오는 순간 내가 여러분들 귀에 뭔 소리가 들렸어? So we were excited. 됐습니까? 그래서 5-2죠. 어쨌든 we were excited라는 말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신났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exciting 오면 그래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분사 파트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문법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모의고사의 문법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물론 문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묻는 건 문제는 하나야. 물론 거기에 안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문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냐 틀렸냐 묻는 문제는 한 문제야. 근데 그 문제의 배점이 일단 높고요. 5점짜리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문법 문제 문법을 직접 묻는 문제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게 맞냐, ing가 맞냐,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맞냐, 아니면 3인칭 단수형이 맞냐. 거의 대부분 그거고요. 60% 문법 문제 60%가 그래서 이제 뭐 일타 강사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일타 강사 인터넷에 보면 일타 강사 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제 영어 포기해서 뭐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막 영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뭐 지금이라도 영어 문제 좀 영어를 좀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일타 강사들이 학생들한테 뭐부터 얘기하냐? 너 동사의 형태 관련된 문제 그거부터 한번 잡아봐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그게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배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가 왜 투두가 되는가는 투부정사 파트야. 그 다음에 왜 동사 원형이 되어야 하는가는 뭐 여러가지 시제가 현재 시제인데 주어가 복수 주어라서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라서 동사 원형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가 엄청나게 긴데 알고 봤더니 중간에 이런 게 하나 들어있어 갖고 뒤에 Korean way가 주어가 아니고 vegetables가 주어라서 여기에는 is가 오면 안 되고 are가 와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분사입니다. 분사 파트가 동사의 형태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왜 ing고 왜 pp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m interested.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미출신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뭐 이거 무슨 이런 문제는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냐라는 거하고 뭐 단어의 뜻도 알아야 되겠죠. 1번 It was a very frightened experience 라고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그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매우 무서운 경험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엄청 무서운 경험이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frightening이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frightening이야 frightened야 frightening도 나왔고 그 다음에 n이 빠졌네. frightened도 나왔는데요. Okay. Experience 뜻이 뭐예요? 경험이죠. 그거 무서운 영화였어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 전에 Frighten의 뜻은 그럼 뭐겠다? 그래서 겁먹게 하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경험이 겁을 먹고 얘를 느끼는 거야. 이런 감정이 들도록 만든 거야. 경험이 느끼고 있죠? 이거 익스피어리언스라는 단어를 넣어서 어려워졌습니까? 이거 대신 뭐 넣어도 돼? 무비를 넣어도 똑같네요. 네. 야 그거 공포 영화였어. 엄청 무서운 영화였어. It was a very frightening movie겠죠. 네. 똑같이 frightening experience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무비 같은 단어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별로 안 틀렸을 거야. 근데 고등학교 가면 내가 어휘가 어려진다 그랬고 무비가 들어갈 자리에 experience 이런 거 넣어놓으니까 바로 막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Frightened experience겠습니까? Frightening experience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매우 frightening experience니까 I was very frightened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그게 뭔 소린데 I was very frightened가. 그건 먹었단 거겠지 뭐. ED니까. 됐습니까? It was a very exciting experience하고 같은 거고요. ING형으로 와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after the accident는 뭔 뜻이에요? 사고 후에. 그러면 완성시키면 they felt the accident. Okay,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답니까? They felt confused. 그들이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They felt confused after the accident. 그 사고 후에. 그러니까 confused의 뜻은 뭐고? 그렇죠. 혼란스럽게 만들다. 혼란스럽게 하다란 뜻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느낀 거니까 PP형이다. They felt confused. 얘 대신에 뭐 써도 별 차이 없어요. They were confused 해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accident was very confusing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사고가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들이 그걸 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at the site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 광경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시야라는 건 눈에 들어온 것을 눈에 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이트의 동사형이 뭘까요? 사이트의 동사형 C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children looked shocked at the sight. looked shocked 하니까 좀 특이하네요. 아이들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먹은 듯 보였다. 충격받은 듯. 그래서 어떤 사이트인 거야? 영어로 쇼킹 사이트를 보고 쇼크드 받은 거죠. 컴퓨징 액시던트 때문에 컴퓨즈드 되어진 거고요. 프라이트닝 익스피어리스 때문에 I was frightened. 겁먹었다. 됐습니까? ing형이냐 pp형이냐 이거 단골 출제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나와.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동사는 알맞은 형태로 써라. 완성시키면 she taking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Pictures죠. She is interested. 얘가 결정적이네요. 인. 아, 인을 빼먹었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관심 갖다라는 수고. 그래서 뭐라고 외웠어? Be interested in. 그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형광펜 칠할게. 얘랑 얘죠. 그쵸? 근데 얘는 왠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될 것 같죠? 요 녀석 그냥 놔둘까?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ell asleep on the bus. fell asleep이 뭔데? fell asleep 잠들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the student fell asleep on the bus. the tired student fell asleep on the bus.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형광펜 칠할게. tired 또 있나요? 뭐 asleep 뭐 딴 얘기 할 거지만 됐습니까? 이거 보면 이제 뭐 asleep의 뜻이 뭐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asleep의 뜻이 이거니까 그렇다면은 뭐 잠든 아기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니?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쵸? 그럼 뭐 생각나지 않나요? 뭔 얘기 할 것 같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도대체? 왜 물린 거야? 계속해서 완성부터 시켜볼까요? When I use I drop the dish When I heard the surprising news I drop the dish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surprising 그러니까 뭐 hold도 할까? 뭐 drop도 할까? 하지 말지 뭐 얘들 왜 합니까? 저 drop는 왜 안 하죠? 내가 뭐 hold도 안 하고 drop도 할 필요 없잖아 굳이. 네. 왜 안 하지? 동사의 과거인데 뭐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nterested는 뭐 쉽죠. be interested이니까 굳이 얘기할 거 없고 얘는 왜 색깔을 내가 바꿔야 된다고 했을까? 왜 색깔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까? 명사 수식이기 때문에 pictures는 pictures인데 어떤 pictures? 그렇죠. taking 하고 있는 picture 뭔가 막 받고 있는 사진들이죠. 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동명사. 그래 이 똥개들아 뭔 명사 수식이야. 명사 수식은 그래서 얘는 동명사죠. 동명사 맞습니까? 여기서 다룰 녀석이 아니었죠. 이과의 제목과 관계없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tired student. student는 tired를 느끼는 거죠. tire의 뜻이 뭐길래? 그렇죠. 그래서 뭐 피곤하게 막 아 쟤 귀찮아 뭐 이런 학생이야 아니면 그걸 당한 거야. 당한 거죠. 그래서 idiom 됐습니까? 그래서 asleep의 뜻이 뭐예요? 잠든. 그렇죠. 잠든이죠. 그럼 얘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니까 was asleep 해도 되죠. 그러면 잠든 아기는 asleep baby 하면 되겠죠? sleeping baby? 뭐 이상한 데로 가요. 잠든 아기는 얘 잠든이라며. 네. 형용사라며. 그러면 ing 막 붙일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잠든 아기 뭐라 그래야 된다? 잠든 asleep인데 왜 이게 안 될까? 하면서 살아있는 alive 잠에서 깬 awake awake 해도 되고 awaken 해도 되고요. awaken 뭐 이런 거 쭉 뭐 여기 뭐 이게 asleep 하고 같이 뭐 얘기하지 않았나 혹시? 그는 살아있다
He's alive. 그는 잠에서 깼다. He's woken. 그는 잠들었다. 무슨 신데? 어떤 신데? 뭐밖에 안 하는 놈? 하다시밖에 안 되고 싶어 하는 놈? 뭐를 못 꾸민다? 명사를 못 꾸민다. 이런 녀석도 있다. 라고 그랬어. 애초에 이거의 제목이 분사였고, 분사란 두 가지, 동사가 형용사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명사 수식이나 동사가 되는 거. 근데 형용사 중에서 동사가 되고만 싶어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녀석들이 A가 앞에 있는 형용사 시리즈들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해서 alive fish라고 하면 안 되고요. living fish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living fish. 응. alive의 뜻은 살아있는이야. 그러면 우리말 한국 사람 생각하기에는 살아있는이 alive니까 그럼 살아있는 물고기 하면 alive fish 하면 되겠네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왜? 얘들은 명사를 못 꾸민다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현재 분사와 동명사란 제목을 보는 순간 I a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가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aking은 명사 수식이야 동사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부르면 동명사인데 뭔 소리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똑같이 생긴 IN인데 명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미거나 동사가 되고 있는지 구분할 줄 아는지 파트입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그 문제네요.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그렇죠. 뭐 여기 이제 alone이니까 이제 뭐에 어느 식구겠어? alive 식구겠죠. alone 어떤 혼자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할머니 한다고 해서 alone 뭐 alone old lady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거야. 얘는 명사를 못 꾸며줘.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다 현이라 쓸까 동이라 쓸까? 당연히 동이죠. 그렇죠? 해석하면 나는 어떻다? 나는 두렵다. 뭐를 밤에 혼자 있는 것. 앞만 길어봤자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명사라야죠. 동명사. 그 다음에 We are excited to see the rising sun. 우리가 어떻답니까? 흥분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명형부. 명. 그렇죠. We are excited 이시죠. 무슨 명이야 명은. To see, to 부정사,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중에서 부사적이죠. 부사적인 이유 네 가지가 있었는데 오케이. 자, 명사, 형용사 다 빼고 부사적 용법 안에서 나뉘는 겁니다. 번째,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죠, 의도. 됐습니까? in order to 붙일 수 있는 거,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치. 두 번째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어떤 상태가 됐단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감정의 원인. 여러분, 중1 때 제일 먼저 배운 거죠. I'm glad to meet you. I'm glad. 나 어떻다. 기쁘다. 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 뭐 만들고 있다. 어찌어떤.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갈 준비된. Ready to go. 읽기 힘든. Hard to read. 그 다음에 아이고 네 개가 아니고 다섯 개였구나.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결과가 있었고요. 아, 네 개 맞네. 됐습니까? 이렇게 부사용법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결과. 뭐, 결과는 뭐 맨날 자라서 뭐가 됐다. He grew up to be a doctor.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부사인데 그 중에서 excited 봤잖아요. 그래서 방금 정리한 거 1, 2, 3, 4 중에서 감정의 원인 2번이죠. 우린 신난다. 왜 신나는데? Why are you excited to see the rising sun?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rising은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현재분사. 현재분사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그렇죠. 명사 수식하고 있죠. 태양은 태양인데 어떤 태양? 떠오르는 태양. 됐습니까? The sun is rising. 돼 안 돼? 되죠.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The sun is rising 에서 The sun은 rise에 무슨 어였어? 주어였죠. 주어라면 현재 분사로 해야지. PP형. rise의 3단 변신? 그렇죠. 여기에 reason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rise, rose, reason 중에서 PP형이다. 하면 안 된다. ing형이 와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you must go to the smoking room 하고 있죠. 오케이. 뜻은 뭐다? 너는 가야만 안 되죠. 어디에? 흡연실에 가야만 한다.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돼. 흡연실 가셔야죠.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동명사. 동명사죠. 만약에 얘가 현재분사라면 되게 희한한 룸인 거죠. 물론 그 안에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들어갔고 막 한 열댓 명이 한꺼번에 막 담배를 피우면 그 룸은 어떤 룸이 될 수도 있겠다? 스모킹 룸이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그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스모킹 룸은 뭐로 바꿨어도 된다? 더 룸 스모킹 or 스모킹 담배 피는 것을 위한 방이란 뜻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Many people are waiting to buy some bread from the store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중이다. 명사정법이네요. 뭐 하는 것을 to buy some bread from the store. 그 가게에서 나오는 빵을 좀 구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뭐 이거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1학년 때 배웠던 뭐? 현재 분 현재 진행이니까 바로 2번이죠. 현재 분사이고 동사가 되고 있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눈치챘네. 오. 어떻게 알았어요? 대충 넘어가려고. 어? 그렇죠. 그리고 웨이시 결정적으로 얘가 명사정법이 아닌 이유는 웨이시 자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죠. 명사 아니에요? 예, 명사 아니에요. 네, 거짓말. 그쵸. 부사의 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는 거다? in or예요. 뭐 대충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아유 또 지인이. 얘는 부사용법이다. Many people are waiting. 기다린 중이다. 왜? 왜 기다리는데? In order to buy some bread from the store. 가게에서 빵을 좀 구입하기 위하여. 근데 뭐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이 투부정사가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뭐 아주 꼼꼼하게 따져놔야 돼.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어느 정도는 따져놔야 돼. 내가 이제 얘기한 내용 중에서 이제 동사가 어떤 형태로 오는 게 올바르냐 해서 투부정사가 돼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영어랑 관련된 어떤 직장을 얻게 됐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 사람들한테 온 이메일 같은 것들을 뭐 번역해야 된다든 업무상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일을 할 때 이게 뭐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막 따지면서 번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딱 봐도 알잖아. 기다리고 있고 뭐 빵 좀 사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뜻이 같도록 알맞은 말을 넣으란 말을 왜 했을까? 아 너무 뻔하네. We need a bag for shopping. 우리가 필요한데 뭐 하는 것을 위한 백이 필요해?
쇼핑하는 것을 위한 백이 필요하니까 we need a 쇼핑 백이죠. 그래서 이 쇼핑은 뭐라는 점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 둘 중에 뭐다? 쇼핑은 동명사라는 걸 증명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ok at the girls who are singing there 은 뭐 이거 그 문법이네요. 그쵸? 그래서 look at the girls singing there. 오버 데어라고 그랬네 내가. 네, singing 뭐 오버 데어는 아니고 데어는. 어허허허 아저씨 또 못 따라오고 있네 내 손을. 오케이.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사라지는 문법은 우리가 어떤 관계대명사 뭐 무슨 격이라서 주격이라서 생략 안 되는 줄 알았더만 뒤에 비동사가 있어서 생략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죠. 그렇죠. 너만 어떤 시 시작이냐? 나도 내 자체가 어떤 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singing은 뭐다? 현재 분사라는 점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갑자기 뭐 해보고 싶어졌냐면요 look at the girls singing there를 1, 2, 3, 4, 5를 해보고 싶어졌어. look at the girls singing over there는 당연히 5에 3에 C죠. 뭐하라고 그러고 있어? 보래죠. 됐습니까? 무슨 동사? 지각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 만약에 이게 이번 문제를 요대로 그러니까 위에 문장 위 그러니까 요 문장 말고 요 밑에 문장을 look at the girls singing there를 여기다가 5번 문제에다 look at the girls singing there에다 singing에다 밑줄 꺼놓고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하라는 문제를 만약 냈다면 애들이 그 소녀들이 노래 저기에서 노래하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해석만 가지고 문법 공부하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 look at the girls singing there의 singing을 보고 뭐라 그러냐 동명사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아니라고.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석 안 하고 뭐라고 했고 노래하고 저기서 노래하고 있는 여자아이들을 보아라 하기로 했죠. 그래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녀석은 현재 분사라는 거. Look at the girls singing there. Singing은 현재 분사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칼질하랍니다. 그쵸? 어디에? 누가다? 실이 있다. 뭐가 있다네요? 오케이. 완성시키면 There is a sleeping room in my office. 와 좋겠다. 습니까? 여러분 교실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교실에 이런 거 하나씩.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그 수면실 밖에 있는 애들보다 수면실 안에 있는 애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만약 어떤 선생님이 야 니들 졸리면 들어가서 한숨 자고 좀 뭐 정신 맑아지면 나와서 수업 들어 뭐 이랬다. 그렇죠. 그 안에 가득하겠죠 애들이. 그랬습니까? 상상하고 있었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제 애들 막 서로 막 학교 일찍 와갖고 거기 자리 하나 잡아놓으려고 막 싸우지 않을까? 그럴 것 같지, 그치? 그럼 애들 학교도 빨리 오고, 그치? 요즘 거리두기 때문에 안 되겠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아, 참, 그래서 슬리핑은 결국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동명사겠죠. 자고 있는 방은 없죠. 그렇습니까? 뭐 잠 깬 방도 있고 그런 건 아니겠고 그 다음에 칼질하겠습니다. 언제? 미래. 뭐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부족하게 될 것이다 를 우리는 가지게 될 거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요. Be short of 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뭐뭐를 부족하게 되다 뭐뭐를 부족하게 가지게 되다 라는 뜻이죠. Be short of.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be short of 가 뭔지 모르면 뭐 키가 작다고 얘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be short of 하면 뭐뭐가 부족하게 될 거다. 그래서 be short of는 이제 조만간 한 1년 안으로 만나게 될 단어가 뭐가 있냐 하면요 lag이라는 단어가 있어. lag. you will lag. 예. 렉이 부족하다. 네가 얘기하는 렉은 이거고요.
렉 걸렸다 할 때 렉은. 아 참 이게 아니고 참 미안 미안. 이거예요. 네가 얘기한 렉은 이거야. 렉 걸렸다 할 때 렉. 저도 렉. 질질 끌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렉으로 쓰기도 하고 렉 오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뭐가 부족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 곧 만나게 될 거니까 선생님이 이제 한 7번 8번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언젠가 또 뭐를 부족하게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할 날이 오겠죠 뭐. 그쵸? 됐습니까? Be short of. 오늘 첫 만남이었어요. 됐습니까? 어때 첫 인상이 어때? 별로예요. 뭐 키 작은 줄 알았어. 짧은 줄 알았어. 자 일단 완성시키면 We'll be short of drinking water in the future. 그래서 드링킹은 둘 중 뭐다? 동명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water for drinking이 된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칼질을 합니다. 누가? 누 어디로? 건물 안으로 뭐 했다? 뛰어들어갔다.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the firefighters ran into the burning building. 아니 아이고야 그래서 버닝은 둘 중 뭐다? 현재 문사죠. 됐습니까? 물론 얘가 동명사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동명사라면 그건 어디 가면 있다? 소방학교에 가면 있겠죠. 근데 소방학교 가면 버닝 빌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소방학교에 있는 버닝 빌딩은 무슨 뜻인데? 불타게 하는 것을 위한 건물. 됐습니까? 근데 이건 그건 아니죠 지금.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죠. 타고 있는 얘.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라는 거. 타고 있는 건물. The building is burning.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거 burnt 해야 되겠네. 그렇지? Burning, the building is burning이 안 된다며. 어? The building is burning이 안 되면 이거 그럼 뭐 I burn the building 뭐 이것도 물론 되겠지. 그러니까 I 내가 방화범이다. 그러면 I burn the building. 그 다음에 the building is burning. 또 되고 burnt by me도 돼. burning도 되고 burnt by me도 된대. 그 말은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burning 그렇죠. 뭐뭇을 태우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 불타다 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버닝 빌딩 할 때 버닝은 태우다라는 뜻의 현재 분사야? 타다라는 뜻의 현재 분사야? 타다. 타다라는 뜻이니까 더 빌딩 이즈 버닝이 돼 안 돼 승빈아? 돼요. 된단 말입니다. 그 건물 타고 있어요. 119 뭐 미국에는 911 전화 걸어갖고 더 빌딩 이즈 버닝 come here quickly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네 말대로 더 빌딩 이제 본인이 안 되고 더 빌딩 이제 번트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이 뜻밖에 없다면 여기에는 번트밖에 못 오겠지. 태워지고 있는 건물 속으로. 근데 아니야. 타다란 뜻도 있기 때문에 버닝 빌딩이란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지금 내가 여기에 ing가 와야 함을 뭐로서 증명하고 있어? The building이라는 단어와 burn이라는 동사의 관계가 the building is burning 해서 얘가 무슨 어 자리에 갈 수 있다? 주어 자리에 갈 수 있단 말은 얘와 얘의 관계가 뭐의 관계다? 능동의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 능동의 관계임을 증명하고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동사의 형태가 뭐가 오는지가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렇게 쉬운 문제일 때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Changing seasons야? Changed seasons야? Changing seasons. Change가 바꾸다도 되지만 바뀌다도 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계절들이란 얘기하고 싶을 때 Changing seasons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뭔가 주의해서 바르게 좀 translation 해달랍니다. Wear a swimming suit in the pool. 그래서 명령문이네요. 뭐 해라? 입어라. 뭐 입으래요? 수영복을. 어디서? 수영장에서. 그래서 얘는 둘 중 뭐? 동명사죠. 그러니까 수영하는 것을 위한 수트를 착용해라. The man are cooking in the kitchen. 몇 학년 때 배웠던? 때 배웠던. 그래서 얘는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분사다. 예, 그럼 남자들이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숫자가 뭐예요? 시켰으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 줄 쫙 껐죠. 지금까지 뭐가 뭐 됐다, 동사가 형용사 됐단 얘기 했고요. 지금부터는 뭐가 뭐 된다, 부사 절이 분사 구문된다. 그럼 지난 시간 아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부사절이 뭔지 정리해 봤으니까 부사절.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시간에 부사절이라고 하고, 이번은 난 무조건 이거 할 거야. 조건에 부사절. 부사절 많은데 왜 시간에 부사절과 조건에 부사절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을까? 보리작물이 없이 밀 쓰지 말아라. 이번 중1들이 이거 갖고 시험 쳤죠. 그렇죠. 여러분 작년 이맘때 이 시험 쳤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저 다음 문장에서 틀린 걸 골라라, 고쳐라 할 때 when he will go there I will meet him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바르다라면서 주장하는 애들한테 딱밤 때리면서 뭐가 뭘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기억나지? 선비가 작년에 막 딱밤 맞으면서 막 배웠잖아. 네. 그치. 이제 안 틀릴 자신 있지? 노래를 보낼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았어. 알겠습니다. 시간의 부사절이란 말을 자체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로 접속사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until, 뭐, since, after, before.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됐습니까? As soon as 하면 모두 동시에 또 떠올라야 되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 진도 나갔던 거. 그렇지, on doing. 뭐뭐 하자마자. 오. 됐습니까? 에? 뭐라고? upon doing. on하고 upon하고 똑같은 뜻이야. 뭐뭐 위에 라는 뜻이야. 자, 조건의 부사절. 똑같이 보리작머리 없이 뭐 if하고 unless 배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사절에는 뭐가 생각, 3번은 뭐 할래?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why에 대한 대답이 있죠. 지금 이후에 부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보. 됐습니까? 이렇게 총 네 가지 부사절이 있었고, 얘들이 간단하게 ing 형태로 뭐 칼질을 한 번 하니 두 번 하니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럼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뭐 why에 대한 대답이냐, 만약 라면이었냐, 아니면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일때 뭐 보통 비가 내린다 소풍 갔다야 소풍 안 갔다야 저 비가 내린다 소풍 갔다 이런 게 어울리겠죠. 그게 양보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린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뭐하면 되니까 비가 내리지만 소풍 갔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비가 내리고 뭐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뭘 했다라는 이런 하는 저를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이 문제를 풀어볼 때 지금부터 여기다가 이 앞에다가 ing 형태로 돼 있는 거 앞에다 자꾸 선생님이 관로를 할 거예요. 왜 합니까? 친절 버전으로 바꿀 때 뭐가 생략됐냐라는 거 하라고. 친절 버전이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 분사구문은 엄청 게을러 터진 버전이죠. 뭐 좀 연필심 좀 막 연필심 그렇죠. 좀 아끼려고 뭘 많이 없앴잖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내가 네, 분사구문 파트는 문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해석을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 분사구문 뭐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해석을 자칫 잘못하면 잘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접속사 뭐가 생략된 건지 찾아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Doing his best, he failed the exam. 야. 그럼 여기에는 일단 뭐 최선을 다한 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뭐가 어울릴 거고. 그 다음에 그는 뭐 했다? 떨어졌다. 시험을 실패했다, 망쳤다 이러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최선을 다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뭐가 어울려? 다했지만이니까 여기는 뭐다? 양보다 하고 여기다가 그러면 앞에다가 관로하고 뭐? Although, though 이런 거 하면 되겠죠. Even though 이런 거 하면 되겠죠. Though 그러면 얘를 좀 이따 완전 친절 버전으로 해주셔야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비록 최선을 다했지만 시험을 망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walking slowly.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잘 봐. 일단 천천히 걷는다 라고 해놓는단 말이야. 천천히 걷는다. 그 다음에 you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 너는 없을 것이다. 거기에 제 시간. 너는 제 시간에 거기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쵸. 그러면 천천히 걷는다 해서 다 짜떼버리고 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조건. 그래서 이 앞에는 뭐다? 네. if죠. 그 다음 빙식이 나는 빙식이. 빙식. 아프다죠. 일단 다 짜떼버릴 거고 좀 있다가. S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나왔다 했죠. 되게 반갑죠. 됐습니까? Yesterday. 그래서 그녀가 회의에 어제 참석할 수 없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프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관로하고 뭐? Because, as, since. 아파서 s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yesterday. 어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오케이, 뭐 어텐드 딱 해놓고 좀 이따 뭐 한 번 또 정리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이제 완전 친절 버전으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oing his best, he failed the exam을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일단 아까 do 하기로 했으니까 do, he, do, did, his best, he failed the exam. 그래서 승빈아, 네. 왜 do he did야? 비록 최선을 다 일단 뒤에랑 뒤에가 failed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he did라고 한 친구가 did 하기 전에 어디를 얼른 쳐다봤겠어? 여기를 얼른 쳐다봤겠지. 네. 그쵸. 여기 뭐 할지 고민하는 순간 여기를 얼른 쳐다보는 걸 보고 뭐라 그래 문법적으로? 그래, 시제 일치라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요. 맞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후관계 따져볼까? 이게 도과거야, 이게 도과거야. 1번이 도과거다, 2번이 도, 이가 도과거죠.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얘는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have 플러스 pp, has 플러스 pp는 뭐라면서 배웠어? 그럼 얘는 뭐라고 그러겠어? 과거 완료겠지 뭐. 됐습니까? 좀 이따 배울 거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다. 선후관계 명확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lking slowly you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은 친절 버전 바꾸면 뭐가 되겠다? slowly you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on time. time. 자, 얘 이제 너무 뻔해. 여기에 무슨 시제 보여? 미래. 미래. 여기 무슨 시제라 해야 돼? 네. 현재. 됐습니까? 조건은 약간 여기에 뻔한 패턴이 있습니다. will이나 will not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한 사람하고 시험 망친 사람하고 같죠? 네. 천천히 걷는 사람과 도착 못하는 사람 같아서. 그래서 칼질 몇 번이다? 두 번하고 ing, 두 번하고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빙식이 s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yesterday. 자, 얘는 이제 승빈이가 한번 해보자. 네. 해보면 어떻게 돼? 맞아. She
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왜 시켰는지는 안 것 같고, 그럼 내가 시킨 거에 대해서 네가 네 스스로 만족해? 어? 이 결과에 대해서 네 스스로 만족해? 네. 어, 뭘 보고 만족해? 얘 보고 만족하면 되겠지. 어? 워드 쳐다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참석 못했죠. 언제 아파서? 과거에 아파서. 여기에 is 같은 거 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그것도 하면 되겠죠. 뭐 attend도 있고. 엔터. 엔터도 있고. 비짓. 비짓도 있고. 그리고. 디스. 오, 디스커스도 있고가. 디스커스 뭐였는데? 토론하다. 토론하다, 토의하다. 오. 메리. 오, M 쓸 때 맞구나. 메리도 있고. 그리고. 그리트.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무엇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 무엇무엇을 방문하다. 어디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어디어디에 참석하다. 내 안에 at 있으니까 쓰지 마. 됐습니까? 내 안에 into 있으니까 쓰지 마. 엔터는 들어가다가 아니고 어디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것도 해야죠. Be. O. Be present at. 그래서 선물인 거죠. 어디 어디에 선물이다. 참석한. 그렇죠? 그러면 반대말도 해야지. 됐습니까? 네. 예.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네. 네, 미스는 아니죠. 저기 앞에 들어간. 그러니까 미스 안에 그게 없죠. 돈 미스 앞에, 아, 미스는 동사인데 뭐. 네, 제가 그냥 타동사. 어, 돈 미스 더 클래스. 수업 빠뜨리지 마. 뭐 승빈이한테 don't be late, don't 뭐 don't 뭐였노, don't spill, don't spill 사이다, 오케이, don't be late for class, don't be late for class, please, 됐습니까? 선생님 발음 너무 좋지? 예, 알고 있어. 필리핀식 발음이야. 미추진 부분을 분사 구문으로 바꿨어라. If you leave now, you will catch the bus. 해석하면, 만약 지금 네가 떠난다면 너는 그 버스를 탈 것이다. leave하는 사람하고 catch하는 사람하고 칼질 두 번. 그래서 leaving now, you will catch the bus죠. 그래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 건 무지하게 쉽다 그랬어. 오히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얘를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고, 여기에 뭐 보이네. 그쵸. 됐습니까? 여기 현재 시제가 보이죠. 그래서 조건. 좀 이따가 뭐 할 거냐면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전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요. 참,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뒷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You want catch the bus로 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여기 뒷부분을 you want to catch the bus로 하면 1번 버전과 2번 두 가지가 가능하겠네. 똑같이 여기 뭐뭐뭐 한 다음에 you want to catch the bus, 뭐뭐뭐 한 다음에 you want to catch the bus,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눈치챘어요? 뭐 하고 싶은지 내가? 아, 너 못했어. 네. 아 참, 눈치 좀 채봐. 지금 you want to catch the bus가 뭐야? 너 버스를 타지 못할 것이다 잖아. 네. 그치? 뭐 can't 해도 상관은 없고 뭐. 그러면 여기에
네가 지금 떠난다면 버스를 탈 것이던데 어쩌고 저쩌고 너는 버스를 못 탈 거다잖아. 그럼 여기 어쩌고 저쩌고야? 우리말로? 그걸 생각해보고 그걸 영어로 표현해보지. 지금 떠난다면 버스를 탈 수 있을 거야. 버스를 못 탈 거야. 아, 네. 누리치했어 이제? 약간. 약간 챈 것 같아? 네. 두뇌를 좀 자극 좀 해봐. 맨날 무슨 식으로 암기 수업 뭐. 달달달달 뭐 주입식이라 그래. 주입식 교육만 받지 말고 저 새끼 저게 지금 뭐 하자는 걸까? 어? 회사에 갔는데 갑자기 생전 네가 나중에 이제 어른 돼갖고 취직했는데 뭐 맨날 날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갑자기 너한테 뭐 선물을 막 사줘.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식이 저게 갑자기 왜 저럴까 막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머리 좀 굴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살아남을 거 아니야. 네. 맞습니까? 네. 아, 영어 선생님 또 뭔 소리 하는 건가? 생각해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as는 1, 2, 3 해보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as I had much to do, I felt depressed가 있는데 depressed 찾아봤더니 뭐던가요? 우울한. 그렇죠. 우울한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press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누르는 거랑 관계 있겠죠. 그렇죠. 그 마음이 짓눌려 있는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얘 같은 말은 블루가 있죠. I felt blue. 그 사람 체크할 때 좋은 거예요. Blue. 네. I felt blue. I felt depressed. 그러니까 블루가 우울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as는 여기서 as I had much to do, I felt depressed. 그럼 as는 무슨 뭐라 뭐예요? 그렇죠. Because I had much to do. much 뒤에는 much work가 생략됐겠죠. 그래서 to do는 형용사적 용법인 거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우울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had 하는 사람과 할 일 많은 사람하고 felt depressed 한 사람 같으니까 갈 일 두 번 하고 분사 부분은 having much to do. I felt depress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ile she was reading the letter, she cried. 그래서 그녀가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는 울었다. 그래서 was reading 한 사람과 cried 같으니까 날리고 그래서 뭐 being reading the letter 인데 얘가 뒤통수 막 맞겠죠. 그렇죠. 얘가 뭐라면서 뒤통수 찔러.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그래서 being 생략 가능하겠죠. being reading the letter 해도 되고 reading the letter she cried.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뭐 이거 지나간 문법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다시 잘근잘근 되새김질 하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제 소처럼 교육시키고 소처럼 계속 되새김질 시키고 있죠. 그래서 뭐 일단 원래 문장 if you leave now you will catch the bus가 될 거고 얘가 해석도 쓸게. 그래 만약 네가 지금 떠난다면 너는 그 버스를 탈 것이다 인데 얘를 뭐라 쓴 다음에 you won't catch the bus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럼 여기 뭐라 한 다음에 너는 그 버스를 타지 can't 써도 되고. 자 그럼 여기다가 승빈아 한글로 뭐라고 쓸래? 지금 떠나지 않는다. 그래 그럼 여기 영어로 뭐라고 쓸래? You. 아 거기까지 바로 가버려? 알았어 바로 가지. Unless you leave now, you want to catch the bus. 그래, 내가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이거죠. 이거 해도 되고 너무 뛰어 넘어갔고요. 맞습니까? 요거 대신에 뭘 써도 된다?
If you don't leave now,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의도를 아셨죠? 네. 맞습니까? 근데 혹시 이거는 또 배우지 않았나요? 여기 하필이면 유네. 하필이면 유네. 상대방한테 하는 얘기네. 뭔가 생각났어. 그렇지. Leave me now. 어, 계속 해봐. 좋아, 좋아, 맞아. 오! 이거랑 같잖아, 그치? 네. 그래서 뭔데 이게? 어? 뭐라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서 배웠더라? 뭐 플러스 뭐? and 그쵸? 예. 뭐 그 다 쓸라 그래? 그쵸? 안 써, 굳이 안 써도 돼. 다음번에 대답만 할 줄 알면 되지 뭐. 이런 것도 배웠죠. 어, 그렇지. 이거 뭐였더라? 어, 나는 다 왔네. 이런 거 다 배웠죠. 됐습니까? 명령은 and, 명령 or 조건절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오늘 이거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마지막인가? 아, 다행이네. 끝나네. 3번 미추지 부분을 관로안의 접속사를 이용해서 바꿨어라. Running into the room, he shouted with joy. 그럼 일단 뭐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면서했다죠. 면서했다. 됐습니까? as라고 돼 있지만 그렇죠. when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as 또는 when 쓰고 그 다음에 he shouted 여기 쪽 쳐다봤으니까 as he ran into the room. 승빈 맞아서 틀렸어. 맞았어요. 오, 이때는 정신 차리고 풀었구나. 됐습니까? as he ran into the room he shouted with joy. 그 다음에 taking off right now. 그 다음에 you will be able to avoid the heavy rain.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뭔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 것 같은데 뭐 뭘 타고 있는 것 같아. 뭔가에 타고 있나 봐.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너 일단 여기에 이제 뭐 지금 당장이란 말은 보이지. 지금 당장 뭐 take off가 여러 가지 뜻이 있겠는데 뭐 take off라는 행동을 해 하는 것 같아. 지금 당장 take off, you will be able to avoid. 너는 있을 것이다. 폭우를.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if you take off right now네요. 자, take off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take off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turn off야? 아, 테이크 벗다. 벗다죠. 네. 그래서 반대말이 put on. 아, 이것도 테이크 온 할 뻔했다, 그치? put on. 됐습니까? 근데 얘는 별로 말 안 했는데 테이크 오프가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처음 같죠? 이륙하다. 나 뜻도 있어요. take off. take off.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야. take off.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륙한다면 이라고 얘기한 거지. 지금. 비행기 조종사한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직업이 뭐다? 파일럿. 파일럿이다.
됐습니까? 관제실에서 taking off right now, you'll be able to avoid the heavy rain. 됐습니까? 당장 이리로 가십시오. 폭우를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opening the box, I found a puppy. 일단 뭐 상자를 열었다인데 과거야.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좀 이따가 이제 뭐 어떤 버전도 해볼 거냐면은 I will 그건 당연히 할 거고 친절 버전 당연히 할 거고 만약에 여기에 I will find a puppy였다면 여기에 좀 달라지겠죠. 됐습니까? 상자 열다 나는 뭐 강아지를 발견했던데 상자 열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뭐가 제일 잘 어울려? 네.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강아지를 발견했다고. 그럼 친절 버전 해보면 When I was 어? was fair. was fair. opened. 예. The box. I found a pu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이 좀 멀리 있으니까 정신줄 좀 많이 놓고 있구나. 우리 지인이가. 가까울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더니. 오케이. 그 다음에 living near the house. 일단은 뭐 그녀 집 근처에 삽니다. I have never seen her. 그러면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 주려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경험적이죠. 나는 그녀를 절대로 본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다짜 떼버리고 지만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이제 요런 시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 친절 버전 바꾸면 일단 더부터 소환해야죠. 더 I 무슨 시제 하면 돼? 현재 시제 하면 되겠죠. Fact. 됐습니까? Do I live near her house? I have never seen her. 이렇게 친절 버전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I will find something. 아. 뭘 한다고? 내가? I will. 아. 뭐, 예, 알겠습니다. If I, 미안, 무슨, 다 알고, 아우. 대단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이 수업 방식은 생각할 시간 주기 학습일법이라고 하는데요. 효과는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시험 예정. 아, 시험 잘되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파일 찾아서 프린트 해야 되는데 벌써 해놨지롱. 그렇고요. 그 다음에 9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남아있네요. 오케이.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그치? 아유.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